그날 또 현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아. 왜냐면 갈만한 데가 그 울대에 갈만한 데가 많이 없어서 아마 천수만 안쪽에서. 네? 저는 지금 보령 오천항에 가고 있습니다. 이제 금어기가 해제되고 첫 쭈꾸미 출조하는 날입니다. 선장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오늘 왠지 차가 많을 것 같다고. 그리고 오천항 바로 앞쪽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근데 대설이라서 물이 그만큼 차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협소할 수 있다라고 안내 문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날 출발하지 않으면 왠지 주차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전날 미리 지금 가고 있고요. 주차장 근처에서 아무데나 그냥 텐트 하나 피고 그리고 쪽잠을 자고 그리고 바로 새벽에 출조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보통 캠핑 나가면 또 캠핑 요리에 진심이기 때문에 음식을 한 두세 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챙겨가요. 재료며 레시피대로 다 챙겨가는데 뒷팩이 아주 가볍더라고요. 음식을 안 챙기니까 가방 자체도 가볍고 뒷팩도 가볍고. 그래서 오늘은 완전 레알로 자급자족 캠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음식이 없다 편입니다. 한 번만 좀 가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 거죠? 어디? 프리즈 예스. 아. 원래 여기 있는 주차장에 자리가 꽉 차서 지금 임시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주차장 오른쪽에. 지금 텐트를 설치해서 취침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 2시 12분. 빨리 자고 내일 낚시하러 떠나보겠습니다. 안녕. 여기 이렇게 대조기 해수면 상승에 따른 주차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오천항에서 저기 한 100m, 150m에 있는 주차장이에요. 주차를 했고요. 여기 지금 도착해서 제가 탈 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5시 배가 있고 6시 배가 있는데 저는 6시 배입니다. 지금 5시 50분쯤 돼가지고 해가 점점 뜨고 있어요. 너무 멋있다. 해제하고 첫 출조라 그런지 배가 엄청 많아요. 진짜 엄청 많습니다. 와. 네, 물살이 세서 배 흔들리는 거 보이시나요? 물살이 세서 많이 잡힐 수 있을랑가 모르겠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7번
왔어. 왔어. 힘들어온 출발. 쓴깔 있어. 아. 두 번째 갑오징어입니다. 와, 먹물 파티네. 이거 씻어야겠다. 아니, 얘네 왜 자꾸 탈출하는 거야? 지금 한 40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잡아야 돼요. 앞으로 10마리 목표! 쭈꾸미랑 같이 먹었어. 같이 있어. 뭐야? 하나. 제발. 제발. 두 마리만 더. 있다가 내렸다가. 지금 이 물살 보이시나요? 물 양도 엄청 많고 물살도 엄청 세요 지금. 오늘 멀미 안 하는 게 진짜 신기할 정도로. 와, 근데 이 열에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제가 제일 못하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성적이 제일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딱 봐도. 4시에 그 항 들어가려면 1시간 걸리니까요. 이제 낚시를 끝냈고요.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여기 다람쥐 있어요. 청설모인가? 다람쥐인가? 오! 저는 그동안 사실 수많은 캠핑장을 다녔지만 아시다시피 제 영상에는 파쇄석이 깔린 사이트에서 캠핑한 영상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그냥 바닥에다가 텐트를 치고 이런 형태로 많이 했기 때문에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저는 오늘 야침을 갖고 왔습니다.
오늘은 티콧 야전 침대랑 제 가방 이 두 개로 오늘은 세팅해 보려고 합니다. 티콧 위에다가 저 텐트를 올려서 쓸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팩이랑 그라운드 시트는 필요 없게 됐어요. 오늘은 이 두 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야침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어색합니다. 이런 텐트 세팅도 진짜 오랜만에 해요. 거의 한 몇 년 만에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플로팅 된 집에서 한번 잡으려고요. 제가 사실 오전부터 지금 9시간을 낚시를 했기 때문에 배도 고프고 빨리 세팅을 해서 좀 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낚시에서 잡아온 갑오징어와 쭈꾸미를 이용해서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는 사실 오늘 40마리 정도 잡았는데 오늘 이것도 못 잡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진짜 물때가 너무 안 좋고 원래 낚시하기 전날은 컨디션 조절을 하거든요. 근데 전날 제가 잠을 잘 못 잤어요. 그래서 컨디션도 굉장히 안 좋았고 여러 가지 진짜 좀 상황이 안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행히도 40마리를 잡았습니다. 진짜 천만다행이에요. 오늘 굶어 죽진 않겠어요. 오늘 주제가 음식이 없다기 때문에 음식을 하나도 안 챙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없었으면은 좀 쫄쫄 굶었어야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얘네들을 잡아서 오늘 요리를 해보겠습니다. 큰 거 위주로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원래는 밀가루랑 소금이랑 해서 빡빡빡 문대고 여기 빨판에 묻어있는 이물질도 싹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음식을 먹을 때 민감한 편이 아니라서 그렇긴 한데 일단 쭈꾸미의 내장부터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와, 얘는 제가 잡은 쭈꾸미 중에 제일 큰 것 같아요. 진짜 큽니다. 제 손바닥보다 좀 더 기네요. 큰 애들을 선별을 해놨어요. 여기 이렇게 선별을 해놔서 얘네들을 꼬치로 해먹을 거고, 얘도 물론 제일 큰 애라서 꼬치로 해먹을 거예요. 바토닝 하다가 이 자작나무 껍질이 자동으로 벗겨졌어요. 얘는 제가 지금 쓰지 않고 킵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쓸 일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아홉산 장작에 파이어 스타터를 활용을 해서 불을 붙여볼까 합니다. 이렇게 평평한 이런 장작을 밑에다 깔아주고 이 위에다가 이제 이 톱밥을 깔아줄 거예요. 그리고 페더스틱에 불을 붙여서 톱밥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진짜 금방 붙네요. 제가 오늘 쭈꾸미를 꼬챙이에 꽂아서 꼬치처럼 해먹을 거기 때문에 나무 꼬챙이를 카빙해 보겠습니다. 나무 상태가 좀 심각하게 좋지 않아가지고 이 윗부분이 좀 썩었거든요. 얘를 좀 자를게요. 꼬챙이는 이렇게 3개 정도를 만들었어요. 여기에 이제 쭈꾸미를 꽂아서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추장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고추장도 없어서 초고추장으로 하고 있거든요. 사실 맛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시큼한 맛이 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역시 예상했던 맛 그대로네요. 이렇게 꼬지에 쭈꾸미를 꽂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번에 본가를 갔는데 집에 맷반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몰래 맷반석 몇 개를 좀 훔쳐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맷반석 위에다가 꼬치를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로형 그릴을 두 개를 올려서 사이에 틈이 안 생기도록 각도를 딱 맞춘 다음에 이제 맷반석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이 영상을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맷반석 이 돌이 조금 달가지면 그때 꼬치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맷반석에 쭈꾸미를 구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맷반석 오징어 냄새 있잖아요. 그 냄새가 나오고 있어요. 신기하게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고 있네요. 배가 너무 고파요. 거의 다 익은 것 같아요. 와, 신기한 게 진짜 맷반석 오징어 냄새가 나요.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리했던 공간은 조금 치우고 취침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아직 맷반석에 열이 남아있어요. 잔열이 좀 남아있어서 얘네들은 여기 반합에다 넣어서 열을 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왕에서 잡은 갑오징어 두 개예요. 개수대에서 한번 손질을 해서 해쳐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쪼그라들었어. 우와. 완성 끝. 두 번째. 오. 오. 이번에 먹물 안 터졌어요. 으쌰. 손네. 오징어 다리. 다리가 엄청 짧아서 귀여워요. 숏다리, 숏다리. 그 다음에 여기 내장을. 이렇게.
말해주고. 이렇게 갑오징어 두 개의 손질을 다 했어요. 이렇게 첫 번째 거, 그리고 두 번째 거, 그리고 두 개의 각각 다리들.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다리를 먹어볼게요. 엄청 신신해.